good time. Just give me a call. Yes, I'm having a good time. Yes, I'm having a good time. I don't want to stop at all. 어, 인상이 굉장히 뭐 강렬합니다. 쉬운 일이 아닌데. 어, 정선희 씨 먼저 얘기를 좀 알아볼까 하는데 점수를 의외로 너무 적게 줬어요. 남자 그룹인데 불구하고. 아, 제가 예. 개인적으로 코수염 트라우마가 있어요. 아, 김은국 씨? 김은국 씨랑 그 특급작전 라디오를 1년 반을 하면서 마음의 병을 많이 얻었어요. 레드애플도 예. 재주가 참 많던데. 아, 그런 거 뭐 없습니까? 마지막 라스트. Okay, Korean famous singer. Who is it? Very 존경해. Very okay. Very respect. Who is it? 박상민. 오, 어, 박상민. 아, 아, 재밌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okay, okay. Okay. 아니. Okay, listen. Okay. Listen. Very 짧아, listen. Very 짧아, listen. 아, very 짧아, listen. 매우 짧으니까 잘 들을게. Very 짧아, listen. 재밌다, 친구. Very 짧아, listen. 사랑해요 사랑해요 세상에 말다치우니 이 말 하나는 없네요 오, 요, 좋아. 잊었지마 오! 감사합니다 괜찮다 괜찮아 Thank you. 와 점수가 다 올라갔어요 Thank you very much. 자 레드애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무대는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요정의 존재를 그때부터 믿기 아, 시작했던 그때 원조 요정들입니다 핑클입니다 핑클 어디가 있나요? 저는 임재범 씨 다리 사이에 있습니다. 와우 브라보! 정말 21세기형 업그레이드 핑클 등장 브라보입니다. 우리 베스티와 핑클은 이런 인연이 있었습니다. 자 바로 핑클의 데뷔곡 블루 레인 블루 레인 네 글자입니다. 네 글자. 그리고요 베스티의 데뷔곡 두근두근도 네 글자입니다. 게다가 핑클의 리더 이효리는 1979년생 그리고 베스트의 리더 혜연은
1990년생 11년차로 태어났음을 확인을 했는데요. 이 11년차 11이라는 숫자 오늘 노래 제목이 바로